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경기도는 지난 13일 저녁 이 지사를 수행하는 비서 A씨에게서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발견됨에 따라 A씨의 밀접 접촉자인 이 지사와 도청 직원 3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지사는 현재 별다른 증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행비서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